있는 앨범 샘플러 촬영 현장입니다. 여기에 이끼들은 진짜 이끼예요. 진이. 여기에 생화도 섞여 있고 그렇대요. 아, 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어떤 걸 이용해서 드릴 거예요? 캐리아웃 뽑아줄까? 정하겠습니다. 미역국. 미역국 좋아하는 사람. 이거 오이 냉국 아니야? 어? 냉국 아니야, 냉국. 조금 쉬었다. 나 21살 안 됐지? 20살. 내가 22살에 데뷔했구나. 지금 그거 계산하고 있었어. 내가 22살에 데뷔해서 있었네. 너가 좀 몇 살이야? 저요? 이제 23살이야. 이런 지 얼마 안 됐네. 제가 지금 29. 29? 안 믿겨요. 안 되겠다. 라면을 먹어야겠어. 좀 할까? 응, 안 먹어도. 이렇게 오늘 라이브 클립 촬영을 마쳤습니다. 안녕, 뚜뚜라 안녕. 많이 기대해주세요. 라이브 샘플러.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이뻤습니다, 세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오늘은 라이브 샘플러 촬영을 마쳤습니다. 또 이렇게 샘플러를 찍어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원곡하고 약간 다르게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뻤어요, 세트도. 너무 이뻐. 건반도 너무 이뻤고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오늘 라이브 샘플 촬영을 하면서 건반 한 대로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색달랐던 거는 행운을 빌어줘?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인
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와닿았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되게 달랐는데 몰라, 노래 좋다. 밴드 노래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반반으로 해도 참 좋다. 그랬습니다. 며칠 안 돼서 바로 이제 다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라이브 샘플러를 보시면서 앨범이 나오는 그 시간까지 조금이라도 뭔가 기대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겠다. 오이.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양색을 하러 갑니다. 드라마 찍을 때 약간 갈색 머리로 은은하게 갈색을 돌게 염색을 했었어야 돼가지고 뮤직비디오랑 자켓 사진 찍을 때 깜장 머리로 염색을 했었는데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또 살짝 빠져서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 다시 염색을 하러 지금 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도 조금 다듬어야 돼가지고 머리를 길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길으려나?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뿅. 이렇게 검은 머리로 변신을 완료하였습니다. 변신 끝. 검은 머리. 저는 이제 샵에서 염색을 마치고 쇼케이스 미팅을 하러 갑니다. 쇼케이스를 어떻게 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고 오겠습니다. 해설 갑니다. 안녕.